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의 동북지방에서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최대 38.9m의 쓰나미가 발생하여 동북지방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의 제1 원자력 발전소의 비상용 전력 공급 계통이 고장이 나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확산되는 끔찍한 원자력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수상이었던 민주당 소속의 칸 나오토는 퍼포먼스를 반복하여 천재와 함께 인재를 불러일으켰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좌파계의 정치인들이 퍼포먼스를 즐겨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은 그러한 퍼포먼스가 대중들의 호응을 받고 신임을 얻기는커녕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더 큰 재난을 일으키게 했다는 비난까지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지진이 일어난 다음 날 간 나오토 수상은 헬리콥터를 타고 수상 간저로부터 후쿠시마로 가서 해안부를 상공으로부터 시찰하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도쿄전력의 직원으로부터 사고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비상시에 나라의 수상이 현장에 들이닥침으로 인해 현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의 수장이 왔으므로 그를 마중하고 현장에서 상대를 해야만 하고 또한 배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인력과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1분 1초가 아쉬운 급박한 상황에서 더욱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마련입니다. 당시 사상 초유의 원전 사고로 인해 원자로가 경남 용기 내의 압력을 외부로 빠지게끔 하는 벤트 작업을 한시라도 빨리 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간 나오토 수상이 탄 헬리콥터가 원전의 상공에 있었던 탓에 상당 시간 작업이 늦춰지고 그 바람에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쓰나미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의 모든 전원이 상실되어 원자로를 냉각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원자로 내의 온도와 압력이 상승했기 때문에 원자로의 밸브를 열어서 증기를 원자로로부터 경남 용기로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시간에 걸쳐 계속되었기 때문에 경남 용기 안의 압력이 상승했습니다.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경남 용기가 파손되고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경남 용기에 벤트라는 작업을 통해 증기를 방출하여 압력을 낮추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상이 탄 헬리콥터가 사고 난 원전의 상공에서 오는 관계로 그 중요한 작업이 늦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간 나오토 수상은 벤트 작업의 허가를 내리지 않고 몸소 원전을 실찰하는 퍼포먼스를 행하였고 그 모습은 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되었습니다. 벤트 작업이 행해지게 된 것은 고압으로 인해 이미 위기 상황에 도달했을 때였고 급기야 오후 3시 36분에 수소 폭발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후 간 수상은 도쿄 전력의 대응이 늦었기 때문에 폭발했다고 주장하고 이것은 수상의 지시에 따라 매스컴을 통해 전국에 보도가 되어 모든 원전 사고의 책임을 도쿄 전력에 전가하여 추궁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의 최종 보고서에는 관저의 개입은 현장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주요 판단의 기회를 잃고 오판하는 결과가 나오기 쉽다. 폐해가 더 커진다. 라는 내용이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나라의 수장이 긴박한 사고 현장에 직접 가야만 한다. 직접 가서 지휘해야만 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급박하고 중대한 사고일수록 나라의 수장은 전문가들에게 일임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라의 대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둘러보고 보고를 받았던 것이 더 큰 화근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단지 국민들의 호응을 받기 위해 했던 짧은 소견에서 비롯된 퍼포먼스가 보통 때였다면 먹혀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전대미분의 사고에서만큼은 먹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간 나오토 수상은 그 후 도쿄에 돌아와서 새삼스레 쓰나미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초딩 수준의 웃지 못할 발언을 하니 일본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고 현장에 가서 퍼포먼스를 보여주어 국민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했던 간 나오토의 의도는 보기 좋게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후 민주당의 인기는 점점 하락했습니다. 동북 대지진이 있고 난후 집권당은 민주당의 사후 수습에 일본 국민의 대다수는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자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세월호 사건 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탄핵 사유의 하나로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채택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 그것은 직무유기로 볼수 없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난 발생 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나설 의무도 없거니와 이에 대한 특정한 행위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사고 대책 전문가도 아닌, 게다가 현장의 전문가도 아닌 국가의 수장이 현장에 직접 가서 지휘하는 것은 퍼포먼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일본의 원전 사고가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 환심을 얻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정치인의 퍼포먼스, 그 퍼포먼스로 인해 대중들은 종종 현혹되기도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현장 전문가도 아닌 단지 국민의 대표라는 이유로 사고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손수 관여하며 직접 지휘하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재난 사고에 대한 관저의 과잉 개입은 오히려 작업을 늦추고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쓰디쓴 교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남겼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